고등학생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논란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간첩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1억 원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비판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알박기 집회를 벌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현대 기아차가 노조 집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가 이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구혜선이 자신은 이혼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예훼손과 이혼 성립 여부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8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은 현대 기아차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 행태와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현대차 사측이 알박기 집회로 단순히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조원들의 집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률방송이 관련 현장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정문 앞입니다. 정문 바로 앞에 누군가 간이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있고 그 뒤로 어깨에 띠를 두른 건장한 청년들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가오더니 이내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왜 쫓아오는데? 당신이 텐트 칠라 그러니까. 왜 치면 안 돼? 안 돼. 왜? 내 집회 장소야. 현대차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려 하자 회사 경비업체 관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이모 씨의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 몸싸움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실제 다른 날 촬영된 영상을 보면 경비업체 직원 10명이 이 씨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는 텐트를 빼앗아가선 돌려주지 않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내려놓으시라고 내 물건. 내 물건 내려놓으세요. 아저씨 내 물건 내려놓으라고요. 나도 안... 그러나 경비업체 관리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은 텐트를 돌려주기는커녕 잠옷 험악하게 협박조로 나옵니다. 나도 시비 붙이지 마라. 부당해고의 항의에 지난 5월부터 현대차 본사 사옥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겪는 일이라는 게 이 씨의 설명입니다.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 집회인데도 현대차 경비업체 직원들이 막무가내로 집회를 방해한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집회를 방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제가 이동하는 곳으로 그 현대차 용역들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1분 1초가 모자랄 정도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면서 본인들의 집회를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일단 개정집시법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가 돼 있어도 평화적인 다른 집회 신고도 받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관할 서초경찰서에 수십 차례 집회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거의 매일 했고요. 그 한 예가 있는데 그 새벽에 제가 그 출근하기 전에 집회나 시위를 하는데 경찰에게 15번 정도 신고를 했어요. 10분에 한 번씩. 그런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출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 씨는 나아가 현대차 사측의 집회 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 사건을 담당받은 수사관이 저보고 하는 말이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경찰서 로비 밖으로 저를 계속 안내하더니 제발 좀 저를 살려달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할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모든 집회를 1대1로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뭐 경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계속 그분의 집회를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챙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집회 방해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현대차 사측의 경비 업무 자체를 간섭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중재를 하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현대차 사측이 고유의 자기 사측들 방어 업무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간섭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경비업체의 집회 방해 논란 등에 대해선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관련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저희한테는 뭐 얘기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내용을 모르니까 입장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은. 현대차 사옥 앞에서 현대차를 비판하거나 규탄하는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현대차의 정당한 경비 업무로 봐야 할까요? 집회 방해 집시법 위반 고발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간첩이라고 지칭해 보도한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른바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은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내라는 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명 아로라는 지하혁명조직을 통해 국가 전복을 획책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TV조선 등은 2013년 9월 초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석기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 사상을 철저히 공부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TV조선과 조선일보 등 9명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무 근거나 구체적 정황 뒷받침이 없고 별다른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석기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송, 보도 내용으로 이 전 의원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긴 어렵다. 보도 당시 이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가치관, 세계관까지 국민의 건전한 감시와 비판 대상이었다.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관련 보도는 언론 본연의 기능인 감시, 비판, 견제를 다할 수 있게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범죄 내용이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 각종 의혹을 신속 보도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컸다. 이미 혐의 내용으로 평가가 저하됐었고 보도 내용은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추가로 평가 저하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오늘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애초 국정원에서 프레이밍하고 네이밍했던 내란 음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렇게 떠들썩했던 아로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다만 뇌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이석기 뇌란 음모 사건이 청와대 협조 사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국정원이 통진당 간부들 압수수색에 나선 2013년 8월 28일부터 이석기 당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의결된 9월 4일까지 일주일간 이석기, 간첩, 북한 연계를 키워드로 작성된 기사는 최소 61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나 TV조선뿐 아니라 도하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이 이석기 전 의원을 간첩과 연계하는 기사를 양산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바로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양이 많았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뉴스 채널 같은 곳에서 통진당 이석기 관련 내용이 쏟아지는데 팩트체크를 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양이 방대했고 출처는 대부분 불분명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재판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얘기들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는 게 김재현 전 의원의 말입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나를 종북, 아로 성원으로 낙인 찍은 게 분명한 명예훼손임에도 언론은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마녀사냥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나 통진당의 행태를 두둔하거나 비호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확인도 없이 모두가 써대니 나도 써도 되겠지 식으로 경쟁적으로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의 보도 행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이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으니 거기서 더 저하돼봐야 큰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도 읽힐 수 있는 이번 법원 판결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배우 구혜선, 안재현 부부 이혼 논란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게 뭐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배우 구혜선이 1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네. 남편인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이제 본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와 함께 구혜선은 안재현과 나는 문자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네. 공개된 문자메시지엔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설득도 책임지고 해달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네. 같은 날 오후 구혜선과 안재현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여러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뭐 구에서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고 소속사는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 하고 이게 뭐가 누가 맞는 건가요? 네, 일단 구혜선의 주장만 보면 이혼에 네.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혜선은 어제 오후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다. 네. 현재 안재현과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나아가서 구혜선은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 훼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구혜선의 법률 대리인은 구혜선이 합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네.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안재현도 어쨌든 이미지를 먹고 사는 배우인데 뭐 저런 식으로 변심을 했다느니 뭐 술 먹고 다수 여자들이랑 긴밀하게 연락을 했다느니 이런 건 뭐 어쨌든 명예훼손 이런 거에 해당할 소지는 없나요? 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네.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네. 관련해서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네.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구혜선의 경우 남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는지 아니면 비방 목적 없이 단순히 이혼 논란에 대해서 네. 어쨌든 유명인이고 억측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으니까 입장을 네. 밝힌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네. 이제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재현이 원한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6호까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 이혼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바람 피운 사람이 나 이혼하고 싶어 하고 이혼 소송을 내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구혜선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등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네. 이제 안재현이 원한다고 해서 안재현 뜻대로 이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민성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명확히 구혜선 씨에 대한 어떤 명확한 유책사유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이혼이 되지가 않죠. 법률적으로 한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가 좀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라든지 이른바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도 이혼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법에 적시된 이혼사유 제3호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것이나 아니면 제6조,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있을 때와 연관이 됩니다. 네. 부당한 대우는 말 그대로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말하고요. 네. 제6호 중대한 사유 관련해서는 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정신질환, 과도한 신앙, 성적 불능, 성교 거부, 배우자의 범죄 행위, 낭비 등을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나 쟤 싫어졌어, 같이 못 살겠어 이런 사유로는 이혼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만 보고서는 네. 이제 구혜선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한 안재현이 재판상 이혼을 구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김보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도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보통 3호의 부당한 대우 또는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게 되는데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폭행이나 심각한 폭언이 있어야 부당한 대우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도 한 10년 정도 벌거하면서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3호에 해당하는지 6호에 해당하는지도 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네. 안재현이 구혜선에 대해서 혼인 관계에 파탄을 낸 책임이 있을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공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네. 이혼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뭐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당사자들 둘이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